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 기자회견 도중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양천구청 총무과 직원 2명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양천구의회 기자회견장 뒤쪽에 숨어 불법 녹취를 하던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현장에서 발각된 건데요. 유영주 의원은 이들의 신원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직원들은 관할 파출소로 동행돼 자세한 내용을 조사받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은 감사기관이 피감기관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피감기관 직원들이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녹취를 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